오늘은 이제 마지막 고체가이 제일 싫어하는 스트레스 네 번째 스트레스인 이제 모멘트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배우기 전에 먼저 개념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프레임에 대해서 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먼저 보면은 우리 트러스 예전에 배우셨죠? 정력학에서는 트러스 많이 썼죠? 트러스. 트러스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이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지지하는 역할도 얇기 때문에 어떤 이제 형상을 유지하는 역할로만 쓰는 게 트러스예요. 이런 트러스 구조물에 대한 문제도 많이 풀어봤죠.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정력학에서 배웠을 때 이력 부재라고 들어봤어요. 이력 부재. 이게 뭐예요? 힘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력. 즉, 트러스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걸 자르잖아요. 이렇게. 트러스를 이렇게 자르잖아. 자르면은 얘 자유물체도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 자유물체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왼쪽 부분을 자유물체도 그려볼게.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럼 이쪽으로 뭐야? F, X. 또 이쪽으로 뭐? 뭐 A라고 할게, A. F, A. 그 다음 이쪽으로 뭐? F, 이게 B점이라고 하면 F, B. 또 이게 C점이라고 하면 F, C. 이렇게 바로 길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트러스의 이 길이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한다고 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힘이 두 개밖에 없다. 이력. 이 트러스는 힘 전달하는 방향이 이쪽이랑 이쪽 방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X축이라 할게. X축이라고 하면 FX랑 이쪽 FX 해가지고 정력학적으로 FX는 0. 이거. 그래서 힘이 두 개밖에 작용할 수 없는 이력 부재라고 합니다. 힘이 두 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이렇게 트러스가 있으면은 위쪽으로는 발력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이제 자유도로 개념으로 이해해볼게. 발력. FY가 생겨, 안 생겨? 절대 생길 수가 없다. 오케이? 또, 모멘트가 생겨, 안 생겨? 모멘트가 생길 수가 없다. 오직, 뭐라고? 길이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는 이력 부재다. 봐봐. 여기 트러스 보면은, 여기 트러스 봐봐. 여기 트러스 얇잖아. 얘를 이쪽으로 지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봐봐. 트러스가 이렇게 쫙 펴놨다 치자. 여기에 사람이 올라갔다 쳐자. 그럼 여기를 지지해 안 지지해? 그냥 바로 쑥그러들죠? 이렇게 바로 찌그러지잖아. 왜냐하면은 트러스는 얇고, 띤하잖아, 띤. 띤. 오케이? 그래가지고 바로 찌그러졌다는 말은 뭐야? 이쪽으로 발력이 생긴다, 안 생겨? 발력이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즉, 이쪽이랑 이쪽으로만 생길 수 있는 이력 부재다. 자, 반면에, 이제 이게 중요해. 프레임.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이제 보는 이력 부재가 아니에요. 즉, 아까 말한 대로 길이 방향 힘, 트러스가 길이 방향 힘이고 이거 둘다안 생긴다 했지? 수직은. 근데 프레임은 다 생겨. 왜냐하면 여기 프레임에 사람이 올라갔다 쳐보자. 얘 이거 찌그러져, 안 찌그러져? 안 찌그러지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아무리 MG로 눌러도 이쪽으로 FY가 생긴다는 거예요. 발력이. 전단력에 대한 거라고 했죠. 이쪽으로 하면 이제 인장이라고 볼수 있죠. 길이 방향 힘으로만 하면은 이건 인장이라 텐살이라고 볼수 있잖아. 그러니까 트러스는 텐살 쪽으로만 이제 지지하는 거고 얘는 뭐야? 프레임은 길이 방향도 지지하고 FX도 있고 이쪽으로 하면 이제 FY도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또 모멘트도 생겨. 모멘트도 발력으로 만들어 줍니다. 프레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개념이 있다는 게 프레임이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배울 게 아니고 정력학에서 이거 졸라 이제 많이 했죠. 정력학에서는 진짜 지겹도록 했죠. 고체에서는 이거를 더 집중적으로 배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빔이라고, 빔. 한글로는 이제 보. 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빔이. 이거는 세개다 있지만 근데 이것까지 계산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뭘 다냐면 한쪽에 롤러를 달아, 롤러. 롤러를 달아가지고 이쪽에 자유도를 줘요. 그래가지고 FX를 0이 나오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계산 쉽게 하려고 너네들이 이제 문제 풀수 있도록 하려고
조작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조작했다고 하면 좀 나쁜 말이니까 좀 더 편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롤러를 이렇게 한쪽에 무조건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자유물체도를 그리게 되면은 잘 봐. 어떤 거에 대한 힘이 가해지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얘 자유도는 이제 있기 때문에 얘가 fx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돼? 얘도 fx가 원래는 있다 했죠. 햄이 아까 프레이머니 fx가 있는데 이게 있는데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도 0이 돼버려. 왜냐면 정력학적으로 0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롤러를 한쪽에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뭐라고 세 개 다 있다는 거. 오케이.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보의 종류, 그 다음에 보의 반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순수 급힘, 제일 간단한 거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맥아데미의 민식혜입니다. 하루 한 시간 역학 공부합시다. 자, 먼저 자유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보에 대해서 자유도는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그 정력학에서는 자유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리액션 포스, 이제 그 반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건 링크 잠깐 달아놓도록 할게요, 여기에. 오케이? 자, 먼저 롤러입니다. 롤러. 롤러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빔이 원래 이렇게 있죠? 빔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그냥 하나 잘라가지고 여기 보면은 한쪽에 롤러를 고정했다는 말은 이게 바퀴예요. 바퀴. 바퀴. 바퀴란 말은 이거예요. 이거. 이런 바퀴 롤러. 그럼 어떻게 돼? 이쪽으로 양쪽으로 어때? 미끌리죠?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은 X축에서 FX에 대한 뭐가 보장돼? 자유도가 보장돼.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이? Degree of DOF라고 하죠. Degree of Freedom이 이제 자유도가 있으니까 뭐야? 이게 Y축만 고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반력으로 자유물체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돼? 이 A점이라고 하면 이 A점에 대한 자유물체도는 FY만 하면 끝.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핀, 삼각형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요. 근데 실제 모습은 이거예요. 이거 핀, 이렇게 핀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핀으로 돼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이번에는 이쪽으로 자유도가 있죠. 돌아가는 데는 어때요? 자유도가 있으니까 이쪽은 반력이 생기 안 생기? 안 생기죠. 즉 열랑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왜냐면 이게 X축으로도 못 움직이고 Y축으로도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구속돼 있죠. 그러니까 반력이 생겨 있기 때문에 구속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물체도라 했죠. 자유물체도는 뭐라고? 어디가 자유도가 있고 어디가 자유도가 없는지를 잘 그림을, 이 물체를 그려가지고 그걸 힘으로 나타내는 게 자유물체도죠. 그럼 이건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어떻게 돼? 얘는 자유도에서 이쪽이랑 구속돼 있고 모멘트는 그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유도가 있죠. 그러니까 fx와 fy만 치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번에 외팔보처럼 된 건데 이제 픽스돼 있어요. 픽스. 이거는 뭐야? 다 구속돼 있죠. 이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매장시켜 놓은 거죠. 예를 들어 이 벽이 있으면은 안에 이렇게 매장시켜 놓은 거야. 안에 이제 넣어 놓은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돌지도 못하죠. 돌지 못한다는 말은 뭐야? 얘가 벽이 이 자유도를 구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힘이 다 나옵니다. 리액션 포스로이.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어떻게 돼? 이 외팔보는 자유물체도를 그리면은 이쪽 FY가 있고 FX도 못 움직이고 얘도 못 움직이죠. M 세 가지. 그래서 반력을 세 개 그려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거에 대한 더 많은 종류는 햄이 정력학에서 강의했기 때문에 그쪽 링크만 달아주고 사실은 고체 풀 사람은 이 세 가지만 알면 끝나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이제 빔의 종류만 한번 알아볼까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올 건데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올 게 심플 빔. 이게 단순 보라고 해요. 한글로는 단순 보이. 그러니까 심플 빔은 이거는 봐봐. 우리가 이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아까 롤러는 어땠어? 이쪽으로 FY만 있다 했지. 그럼 이쪽으로는 뭐야? F 그 다음 이거는 뭐야? 이쪽으로 FY도 있고 FX도 있다 했죠. 근데 이게 롤러기 때문에 이게 정력학적으로 평형이 나와야 되잖아. 정력학적으로 평형이 나와야 되니까 어때? 얘는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롤러를 달아놨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원래는 있지만 계산해봤자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캔틸레버. 이거는 외팔보라고 합니다. 캔틸레버는 외팔보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쪽, 이쪽, 모멘트. 세 개 다 자유물체도. 그 다음에 오버행이.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돌출돼 있다. 이쪽이 돌출돼 있는 것도 이쪽이 돌출돼 둘 중에 둘 다 돌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한글로는 내다지보 뭐 이렇게 설명돼 이게 내다지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자유물체도는 그리면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다음에 이거 continuous. continuous는 뭐 한글로 하면 연속보 연속보라고 해야 되나 연속체 연속보 이런 거. 이런 거는 봐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되냐면 반력이 많아. 이런 거는 봐봐. 반력이 이거 A점, B점, C점, D점이면은 FA, FB, FB, FC 그 다음 이거 FD 그 다음에 FD 뭐 X, Y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이렇게 많아. 그냥 이런 것들은 미지수 개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문제를 다시 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적합 방정식이라는 거를 세우는 겁니다. 왜 세워야 되냐면은 미지수 개수랑 방정식 개수가 맞아야 우리가 문제 풀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문제 푸는 방법. 근데 다 똑같아요. 하나 한 가지 방법으로 풀 거예요. 근데 일단 이런 것들은 이제 식 개수가 더 늘어나는 거는 문제 보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간단해요. 그다음 또 여기도 여기 어떻게 돼? 여기 뭐 미지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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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것도 어떻게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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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수 개수 많죠? 이게 A, B면은 그래 이것도 뭐가 필요해? 적합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피스 양측 고정보 양측 고정보라고 하나? 일단 이렇게 고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캔틸레버 플러스 이제 심플 빔 뭐 그래서 단순 지지보와 캔틸레버 그러니까 뭐 고정 지지보라고 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된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모멘트. 그 다음 이쪽은 뭐, 이쪽으로 FY만 있겠죠. 이것도,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것들은 보면은 아마도 반력 개수가 좀 많아가지고 적합 방정식을 또 줄 거예요. 오케이? 뭐가 안 움직인다, 뭐가 뭐 어떤 이제 식을 만들 수 있는 개수를 줘요. 이것들은 이미 그 문제에서 조작을 어느 정도 해놨다 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풀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fx를 이미 지워줬어 여기서. 오케이? 근데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이건 못 지우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근데 이런 종류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종류가 나오더라도 푸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 그럼 오늘은 이제 pure bending 그 순수 굽힘 이제 굽힘에 대한 마지막 스트레스 이제 굽힘 응력이거든요. 마지막 스트레스에 대해서 순수 굽힘이란 어떤 건지만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대로 진짜 이제 재료가 왜 이거를 제일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먼저 순수 굽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토크, only 토크, 또 only 우력 이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게 이게 순수 굽힘이에요. 토크는 어떤 거냐? 너네 이거 드라이버 알죠?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나 일자 드라이버 하면은 알죠? 그럼 너네들은 여기다가 드라이버를 꽂은다면 어떻게 돼? 손으로 이렇게 돌리잖아. 또는 전동 드릴 알죠? 전동 드릴 이렇게 전동 드릴 하면은 얘가 윙 돌아가잖아. 그게 토크야. 토크가 양측에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게 순수 굽힘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햄은 오른쪽 방향으로 두는 거 시계 방향으로 두는 걸 플러스를 할게요. 그 다음에 반시계로 도는 거 이거를 마이너스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이 BMD 선도를 잠깐 그리면은 BMD 선도 그 다음에 SFD 선도 이거 다시 다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린 다음에는 이게 만약에 M0잖아 그러면은 이 A점에서 어떤 M0가 있잖아. M0 어떤 의미의 값이겠죠? 그럼 쭉 양수라고 했잖아. 쭉 가다가 어때? 이쪽으로는 끝에 D점에서는 반대방향이니까 빼줘야죠. 빼줘가지고 0으로 된다. 이런 형태가 뭐라고? 이게 순수 pure bending이라는 뜻이에요. bending 순수 굽힘 이제 모멘트 토크랑 오직 뭐라고? 우력에 대해서만 작용한 거 순수 굽힘.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우력 이거랑 완전 똑같은 건데 아까 전동 드릴이라 했죠. 이번에는 약간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 드라이버, 이제 십자 드라이버 내 손으로 어떻게 돼? 우리 손으로 이렇게 잡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이쪽으로 힘이 작용해가지고 이 거리가 뭐? D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모멘트 값은 어떻게 돼? FD라고 하죠 우리. 이해돼? 즉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 이거를 FD라 해가지고 이걸 모멘트라고 바꿀 수 있죠. 원래는 이거 뭐야? 2분의 D 여기 중심이니까 F2분의 D 더하기 F2분의 D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알죠? FD라고 해가지고 이 어떤 의미의 모멘트가 돼요. 즉 이것도 이렇게 또 이것도 이쪽으로. 그래서 MA가 되고 이거 MD라고 하면은 이거 값은 같아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작용하면 이게 MA가 있고 쭉 가다가 여기도 떨어지는 거. 뒤로. 이게 이제 우력이나 또는 이제 토크에 대한 거는 이제 순수 굽힘 이렇게 영차함수 이게 나중에 차수도 설명할 거예요. 영차함수로 이렇게 네모처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순수 굽힘 상태에 나와 있다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는 풀지 않을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순수 굽힘만이 아니라 진짜 왜 모멘트가 굽힘 모멘트가 제일 위험하고 재료는 왜 굽힘 모멘트를 제일 싫어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그리고 정말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햄이 가능하면 빨리빨리 올려주도록 할게요. 열심히 열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